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대표 돈까스 체인점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사보텐입니다.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도 진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국의 사보텐보다는 일본의 사보텐이 본토에서 먹는 것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와 돈카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돈까스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먹기 좋도록 미리 잘라서 나옵니다. 반면에 돈까스 같은 경우는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가면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잘 드는 칼로 썰어 나오는 돈까스 같은 경우는 꽤나 두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돈까스는 우리가 아무래도 썰어서 먹기 좋게 얇고 널찍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일본 돈까스는 꽤나 두껍게 고기가 나오더라 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상세한 설명은 본 영상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この動画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사보텐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온 것은요, 캐널시티 하카타점에 소재하고 있는 사보텐입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한국어로 된 메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주문하시고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보텐에 왔으니까 사보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사보텐은요, 1966년도 동경 신주쿠에서 최초로 오픈을 했고요, 꽤나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사보텐이라는 것이 일본어로 선인장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건 순수 일본어는 아니었고요, 스페인어에서 왔습니다. 스페인어로도 사보텐이 선인장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돈가스 체인점이 사보텐이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뜻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인장의 뜻과 동일한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물 없이도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보텐은요, 이 선인장과 같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자 하는 염원으로 지어진 브랜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문분이 메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선택한 메뉴는 로스카츠 정식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1750엔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곳 사보텐에서 정식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요, 밥, 그리고 미소시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캬베츠는 무한으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곳에 오셔서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사보텐에 와서 정식 메뉴를 선택하시면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전에 화면 보시면 제가 깨를 갈아서 돈까스 소스하고 섞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많이 익숙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요, 사실은 사보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재밌는 정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돈카츠를 보시면 굉장히 두툼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돈카츠와 돈가스의 차이에서 그것이 기인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돈카츠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날카로운 칼로 미리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한 형태로 나오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먹던 돈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나이프로 자르고 그리고 포크로 찍어서 먹기 때문에 얇고 널찍하게 나오는 것이 그러한 차이입니다. 참고삼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TMI 같긴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사보텐은요, 두 가지의 점포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요, 일본으로 한다면 데리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만을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보텐 레스토랑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점포 내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러한 형태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TMI이긴 하지만 참고삼아서 일본에 오셨을 때 사보텐 가셨을 때 데리카가 있고 레스토랑 형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항도 미소시를 또 캬베츠가 가시마스. 고항 캬베츠는 그라인이 사용하세요. 또 오모리 되어 가시마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식 업계들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칼럼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기사라든지 좀 살펴보는 편이긴 한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본의 요식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실패를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코코스, 스카이락, 요시노야, 포모노키, 프론터 등이 있죠. 뭐 물론 그 외에도 이푸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경우를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국내에서 그 업체들이 사업 철수를 단행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일본 현지에서 성공한 중요한 요인들, 그 성공 요인들이 됐던 것이 결국엔 포인트가 가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국내 시장, 한국 시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꽤나 비싸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비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살펴본다면 조금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한국과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한국 물가가 많이 올랐고 반면에 일본 물가는 많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격의 경계선이 지금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어쩌면 일부 일본에서 더 싼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을 비춰본다면 이러한 일본의 요식업계들이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예전과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러한 생각들도 하면서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일본의 요식업계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소프트 랜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쉽게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곤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끔 음식 먹으면서 이런 잡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보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에 가게 되면 연돈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못 가봐서 한국 가면 연돈을 한번 꼭 가보고 사포템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제 지금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사보텐으로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기껏 돈가스 하나 먹으면서 별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음식으로 돌아올게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가스 먹으러 가시면 그 샐러드? 캐베츠라고 해야 되겠죠? 이 캐베츠 같은 걸 드실 때 어떤 소스들을 사용을 하시나요? 보니까 뭐 제 주변에는 오리엔탈 소스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식사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이 고마 소스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는 이 고마 소스에 완전 홀릭이라서 사실 고마 소스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게 비단 캐베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마 소스를 많이 찍어 먹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소스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나 대답해 줄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돈까스 또는 돈까스에 이 비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런 게 사실은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어떤 식문화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가스를 사용할 때 등심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 문화를 보게 된다면 삼겹살에 붙은 비계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돈가스가 아닌 돈가스에 있는 비계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돈가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제거한 등심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일본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 지방이 많으면 비계를 붙였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에서는 두껍게 썬 고기에 비계가 고스란히 붙어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돈가스에 대한 혹은 돈가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단순히 식사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어떤 식문화에 대한 어떤 관습 그리고 어떤 행태들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소 너무 되시다. 감사합니다.